깊어가는 가을이에요. 근데 참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추남이십니다. 추남. 가을 남자. 아, 예, 예. 진정한 가을 남자. 조영남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케이. 어디서 나오시나 했더니 또 거기서 또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저희는 앉으세요, 이쪽에. 아, 저희는 네. 항상 늘 뒤에서 나오시는 분만 뵙다가요. 네. 무대로 껑충 뛰어올라오시는 분 처음 뵙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서 나오는 게 쑥스러워. 제가 아. 좋은 아침 10여 년 하는 동안에 예, 예. 저기서 한 번을 안 나오고 옆에서 앞에서 나오시는데 아, 그나저나 우리 박은경 아나운서가 소개했잖아요. 네. 진정한 가을 남자, 아. 추남. 조영남 선생님. 아, 이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을 어찌 보내십니까, 요즘? 그냥 저 외롭게 보내죠. 어, 외롭게? 말해서. 예. 심심하게. 어. 그냥 보낸 거지. 집에서 뭐. 그러면 그럼. 작업하시고. 그럼. 화투 자르고. 자다가 뭐 일하다가. 그냥 맥없이 자는 거지. 아니면 그 요즘에도 단추 사러 동대문에 가세요? 아, 요즘엔 좀 덜 갔어요. 아.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아. 아니, 할머니가 저 집에 가셨어요. 아, 연세가 아, 많으셔가지고. 아,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100으로 돌아가셨다. 100으로 돌아가셨다.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할머니. 달라진 게, 느닷없이 매일 옷을 데려주다가, 양복을 안기시잖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에 돌보는데 그것도 귀찮았잖아. 네. 본인이. 이제 진을 사 입었어. 이제. 안다르니까. 아, 근데 어머.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잘 입으셨어요. 젊어졌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진 입고 다녀. 네, 네, 멋있어요. 각종 진, 까만 것도 있어. 저는 또 오늘 네. 또 교복 입고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어, 그렇죠. 좀 그렇게 토크쇼에 나오면 네. 진득하게 좀 안 나와요. 제가 썼다 안 됐다 하지 말고. 네, 아니 네. 그러면 우리 재미스티신데 요즘 즐거운 일세 사시는 조용한 요즘에 푹 빠진 건 뭐예요? 아, 요즘에 푹 빠진 거는 그 남들이. 죽으니까 내 친구들이 이두식이도 죽고 화가 이두식도 죽고 또 저 글 쓰던 그 최인호 내 네, 네, 아주 친한 맞아요. 친구야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뭐냐 죽은 친구들은 뭐고 나는 뭐냐 또 이은기도 죽고 예, 예, 예. 뭐 장영희 여자친구 예. 최윤희 김점선. 그렇죠. 예, 다 나보다 몇 년 사이에. 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다, 친구들이 예, 없어졌어. 예. 그래서. 오, 최인호 씨. 네.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참. 그 왜 환자로 죽지 않고 소설가로 죽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아주 많이 친하셨죠. 친했지. 나이가. 언제부터 인연이 되셨어요? 예. 세시봉. 아유, 그러면 뭐 청년 시절부터. 그 친구 무명 때부터. 어허. 윤형주, 이장희는 걔네들이 중학교 때, 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나는 최인호하고는 세시봉 다니면서 친했지. 그 뭐 줄레줄레 깡통이나 차고 다니고 그러던 친구가 한국의 역사적인 대문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함부로 될 일이 아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친구가 지금 청바지 문화에 그치, 청년 그 문화의 시어가 기수지. 됐고 네. 대문화가 됐잖아. 네. 한국에 네. 빛나는 문화가 돼서 세상을 떠났지만 네. 곁을 떠날 때 좀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아니 버릇이 돼서 네,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많이 죽어서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냥 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잖아. 네. 네. 그 최윤희도 뭐 누구고 그렇죠. 이용기도 전화하면은 올 것 같아. 야, 청담동에서 와라 하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년이고 뭐고. 그러니까 쭉 이제 그랬으니까. 다 건강이 나빠지셔갖고 또 돌아가셨는데 네. 응? 그냥 돌연사가 아니라 건강이 다 나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런 생각은 계실 것 같아. 야, 내가 건강 좀 잘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드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배철수하고 나하고 라디오를 내가 6시에 끝나고 4시에서 6시 끝나고 이어서 걔가 이어서 배철수는 예. 그 네. 캠프를 바로 네. 해. 그러니까 매일 마주쳐 네. 거의. 근데 어느 날 배철수 멋있잖아. 네. 노숙자같이 생겼지만